나온다. 벌써 나와. 홍조 애교쟁이네 홍조. My puppy. My baby. 푸푸. When I'm here, hi, we are twice. I'm 채연. I'm Momo. I'm 정연. Hi, I'm 나연. Hi, I'm 주이. Hi, I'm 지효. Hi, I'm 다연. Hi, I'm 사나. Hi, I'm 미나. We are here with BuzzFeed to play with puppy and answer question. 바쁜 스케줄 속에 이 스케줄이 너무 힐링. 저희한테 힐링돼서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빨리 강아지들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 오늘 만나고 잘 입양 갔으면 좋겠네요. 아직 안 좋은데. 아, 유키다! 안아서 데려올 거야. 빠삐! 배가 왜 이렇게 밥 많이 먹었나 봐. 야, 완전 유키야. 아, 애들 되게 소심하다. 하이, 베이비, 베이비. 귀여워. 안녕. 알았어. 어머머, 어머머. 알았어. 너무 작아. 너무 가만히 있는 너무 얌전해. 나 지금 긴장했어. 긴장했어. 어떡해. 얘 뭐야? 얼굴 좀 봐봐. 애들이 그런 활발한 애들이 없네. 우리 애들 보다가 보니까 되게 얼굴이 되게 예쁘다. 일단 저희 대부분 멤버들의 강아지는 엄청 활발하고요. 되게 에너지가 넘쳐서 좀 많이 놀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진짜 엄청 애기 강아지들은 저희도 오랜만에 봐서 조심스러워요. 얘가 제일 활발하네. 강아지 애기 때부터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애기 때 이제 막 뭔가 성격이 생길 때쯤 다양한 사람들 만나 보고 그러는 게 예민해지지 않고 좀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줌 잘못 샀을 때는 화를 내면 안 된대요. 맞아, 칭찬해줘야 돼 무조건.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반응.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스타디움 공연을 했어서 그 공연하는 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또 이번에는 남미까지도 가게 되고 해서 많은 원스들 만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요트 탔던 거 괜찮았어요? 저는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 원스파크 뮤직비디오 때 케이크 먹었던 거 파티싱 때 너무 맛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모 언니랑 그 페어 안무 출 때 야외에서 찍었는데 엄청 추웠지만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네, 그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부산에 너무 가고 싶었을 텐데 촬영 덕분에 부산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부산에 가자마자 다 같이 국밥 먹으러 간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얘 귀여워. 어떡해. 팔에 이렇게 계속 기대고 있어. 너무 얌전하다. 얌전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야 진짜 유키 같아. 팔을 못 움직이겠어. 이렇게 기대고 있어. 진짜 활발하고 나무 애들 때. 아니 얘. 얘네랑 놀고 싶어요. 여기 와서 놀고 싶어요. 강아지랑 힐링.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고 싶어요. 스파이스 파티 하고 싶어요. 강아지 파티 하고 싶어요. 예만해. 언니 있잖아. 언니 운전하고 싶어 했잖아. 아 맞아요. 저 운전 잘하고 싶어요. 요즘에 발레 조금 배워보고 싶어요. 오, 해봐. 많이 하더라고. 어릴 때 했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승마요. 승마를 작년에 뭐 얘기해. 작년에 딱 한 번 했고 올해는 그래 최소 다섯 번은 하고 싶어요. 같이 갈래 한국? 나도 얘 같이 데려갈까 봐. 후드비던 생각해? 눈물 개인기. 오! 눈물 흘리기. 빨리 눈물 흘리기. 지금?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조금 이제 감정이 높아. 근데 지금 헤매했는데 괜찮아요? 바로 닦아줄게. 바로 닦아줄게. 나온다. 벌써 나와. 오! 와 진짜 잘한다. 잠시만 흘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해 다현아. 다 보여. 저 내가 봤을 때 저 입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나 봐 뭔가. 슬퍼. 잘한다. 나중에 연기하는 거 기대할게요. 흐르면 안 돼. 흐르면 안 돼. 다음 인터뷰도 있기 때문에. 오. 놀랬어. 우리 애기들 개인기 있으면 좋은데. 아직 너무 애기여서. 씩. 안 되나 봐. 아 귀여워. 어머 쟤 좋아하나 봐. 저 친구랑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되게 근데... 다리가 길지 않아? 쟤만 사나 같지 않아? 아 귀여워. 로자리아. 수자. 저스틴 비버.
싶어? 너무 맨날 말했어. 아이유 선배님. 오구주, 오구주. 우리 인터뷰 집중 안 돼. 소리만 나오고. 이거 괜찮아요? 좋아. 엄청 애교 쟁이네, 혼자.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이걸로 해봐, 이걸로 노래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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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my baby. My puppy. My baby. Puppy. 시그널 어때? 외계인 나오니까. 좋은데? 시그널. 진심.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의 언어? 사랑이란 뭐 원 쓰지 않을까? 애기야. 사소한 거. 이 사람의 사소한 거. 어, 디테일을 알 수.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그럼 뿐은 집에만 있는 거 싫어하고 맨날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 산책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지? 아, 사랑해. 아니, 쟤랑 사랑에 빠졌으면 저 강아지랑. 야, 너무 귀엽다. 지금 쟤네 사귀는 거 아니야? 얘 눈 감아. 와, 자고 있어. 나한테 와, 유키. 데뷔한 지 몇 주년 됐을 때나 그럴 때 팬분들 오히려 반대로 지하철이나 그런 곳에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광고를 해주실 때가 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팬들 자기 사진을 찍고 자기 사진을 편지에다가 엄청 많이 넣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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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형이랑 같이 이렇게 맞아! 아크릴 그거랑 해가지고 어, 나는 최근에 편지 사이에 어 스페셜 포토카드가 있어요 하고 열어봤는데 어? 내가 뽑히셨나? 하고 열어봤는데 본인 얼굴이 들어간 우리 그 셀카 같이 찍은 거 있잖아. 아~ 그거 들어있어서 너무 귀여웠어. 나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걸 우리 캐릭터로 해주는 게 되게 신기하고 맞아. 뭔가 너무 귀여워. 귀여웠어. 너무 많은데? 영어 열심히 하자. 어, 영어를 조금! 이렇게 미국에 많이 올 줄 알았다면 어, 영어를 그치. 정말 열심히 진짜. 공부하지 언어를, 않았을까. 모든 언어를 다 배울 거야. 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어. 해놨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악기도. 악기 지금도 할 수 있어. 옛날에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어. 옛날에 엄마가 진짜 악기도 배울 줄 어, 계속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나 색소폰 배웠었잖아. 아, 그러네. 어, 억지로 배웠거든. 열심히 배워놓을 걸. 후회하는 중. 그래도 그거 배워가지고 한번 했잖아. 아, 그치. 한 번씩 다 이쁨 받을 거야. 나 보고 싶어. 한 번씩 다 이쁨 받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리운?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있어서 다 같이 살았을 때가 다시 돌아가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하루 어, 하루 정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연습생 때 우리 이렇게 세 명이랑 또 퀴즈 팀 있었고 아~ 일본 팀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 그걸로 사실 귀엽다.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괜찮다. 어머 안녕. 왔어. 나연, 정연, 지효, 올드 팀. 남아 꽂혀 있어요. 맞아, 쭈이 엄청 보던데? 어떤 거예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단체는 행복하자 사랑해였던 것 같고 양쪽에 하트 일단 난 채영이 아직까지 도둑고양이야. 난 나숨 언니들 다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다 트와이스 나연 언니. 난 정연은 짱리안 언니로 돼 있고 트와이스 채영이. 아 뭐 트와이스 쭈이. 난 쭈이는 그냥 쭈. 다 일본어로 저장 돼 있는 거. 어 진짜? 어, 그러니까 이름 파란 일본어로. 하트가 있어. 왜 파란이야? 내가 파란 좋아해서. 진짜? 되게 그렇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색깔 붙이는 거야. 어, 그치? 붙이는 맞아. 거지. 내가. 이제 안 온다. 이제 너네. 난 일단 모모가 돼서 일주일 동안 뽀도비랑 있어. 너 쉬어 일주일. 난 약간 집순이 멤버들이랑 바꿔서 집순이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 난 채영이. 나도 채영이. 어. 왜? 뭔가 내가 안 할 것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채영이 아무것도 안 해. 맞아 아무것도 안 해. 채영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취하는 거야? 산다! 뽀뽀! 아이쿠 잘했어! 뽀뽀! 아! 어머 완전 사랑 빠졌어! 아! 어떡해 행복해! 어! 사나 빅당했어! 사나 이제 데리고 간다.
불편해. 채영이 나왔나봐, 채영이. 아, 예뻐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흰색 종이였지. 아파도 아파서 쉬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 지금 앉아있는 스튜디오의 반에 반도 안 됐어, 대기실이. 아, 항상 맞아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무대랑 제일 가까운. 선배가 되었지. 진짜 하나 저기 언제쯤 갈 수 있지? 이랬는데. 맞아. 근데 애기야. 이거 내 옷이 아니라서 안 돼. 콘서트에서 이제 우리 마지막에 그두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다현 언니랑 모모 언니가 둘이 막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막 이러고 있는 밈을 팬들이 만들어줘가지고. 야, 그때 모모 언니 그 무브 추고 있었어. 아, 진짜? 난 최근에 그 하트 쉐이크 들어가기 전인가? 모모랑 옆자리에 있었는데 나랑 모모가 다른 멤버들 춤추고 있는데 계속 장난치고 있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이게 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현 언니 발바라바라바 틀리는 혼자 돌고 있는. 아, 나는 그거였어. 내가 리코더로 그 미사모였나? 스포 하는데 옆에 표정 지은 거를 페이드아웃 시켜서 밈처럼 돌아다니는 게 웃겼어. 사실 다양한 스타일을 입으니까 좋은 거. 나는 모헨모 했을 때 너무 좋았어. 느낌이도 예뻤어. 우리랑 되게 잘 어울리고. 알코프리어 맞아. 뭔가 그 노래 가사랑 노래 분위기랑 춤이랑 아무한테도 안 보는 의상을 우리가 그때 입었어가지고. 그냥 유키 하면 안 돼? 어,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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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잘 자요, 근데. 잘자리? 자리자리 그럼. 자리. 자리. 한국에는 그게 있잖아.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잘 오래 산다는 게 있으니까. 나 뭔가 멤버들 아사이볼 너무 좋아하니까. 아사이볼. 아 이렇게 아, 얘는 너무 조용해. 이 친구는 너무 안 움직임. 티라미수. 아니 근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 활발한 뭔가 그런. 해피? 어, 활발지게? 어, 활발해지게. 뭔가 티라미수 같지 않아? 완전 티라미수 같은데? 어. 티라 너무 귀엽잖아.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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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라? 괜찮다. 티라노사우루스? 어, 괜찮다. 활발해지라는 어. 의미에서. 얘네 뭔가 세트로 이름 지을 그치. 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어때? 너구로. 그냥. 어, 하나, 미국에서 키우잖아. 아. 하나, 둘, 셋, 너무 귀엽잖아. 어, 귀여워.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제까지 데뷔했던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활동하기. 오~ 좀 멋있는 거 같아. 멋있다. 어. 좋은 앨범 내기. 빌보드 넘버원. 키라들이 진짜 너무 뭐였지? 예쁘고 너무 착하고 그쵸? 입양해주세요. 호랑이 같지 않아? 호랑이 타이거 같아. 타이거. 티거 어때? 티거. 어 티거 귀엽다. 티거 괜찮지? 티거. 하나 둘 유키 하나, 둘. 티거 그리고 티라까지 예쁜 강아지들 입양 많이 많이 해주시고 행복한 추억 만들세요.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여워. 얼른 데려가주세요. Bye, thank you, BuzzFeed.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앨범이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예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